시장이 움직이는 이슈, 시장을 움직이는 이슈, 마켓 무버입니다. 오늘은 반도체에 대해서 또 자세히 이야기 나눠보려고 합니다. 사실 이 반도체 최근에 시장 안에서 변동성이 워낙 크기는 했지만 이 반도체 대장주 중심으로 우리 시장을 지지해주기도 하고 견인해주기도 하는 만큼 계속해서 집중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그래도 이 시장 확장에 대한 기대감, 업황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가득한 만큼 이 부분에서 함께 체크하셔야 할 부분은 반도체 소재 장비 부품단입니다. 그 안에서도 최근에 정말 각광받고 있는 섹터가 바로 이 유리 기판인데요. 이 유리 기판 어떻게 최근에 이 기술 자체가 떠오른 이후로 상당히 오래 계속해서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이 유리 기판에 대한 기술력 자체가 뒷받침해주면서 미래가 계속해서 각광받고 있는 건데요. 우선 이 유리 기판은 뭘까요? 이 반도체 기판이란 칩과 컴퓨터 메인보드를 연결하는 부품인데요. 그 연결하는 부품에 유리가 사용되는 겁니다. 이 유리 기판에는 정말 많은 장점이 있습니다. 우선 이 유리라는 특성상 열에 정말 강력한데요. 그래서 온도 변화에 둔감하고 신호 손실이 낮아서 재료 강도가 아주 높아서 결국에는 소비 전력 절감 효과가 정말 대단하다라고 합니다. 지금 역사적으로 살펴보시면 이 반도체 기판에 사용되는 재료는 계속해서 변화해 왔습니다. 뭐 유기 기판부터 유리 기판까지 정말 다양한 소재가 변화해 왔는데요. 지금 이렇게 유리 기판 너무 좋은 건 알겠다라고 했는데 사용하지 못했던 부분은 아무래도 비용적인 측면이 좀 걸려 있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 국내 기업들에서 국산 장비를 이용해서 유리 기판 개발에 좀 성공을 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아 그렇다면 상용화 정말 가능하지 않을까? 이러한 장점을 가지고 이어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흐름이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제 유기 기판에서 유리 기판까지 이제 좀 변화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시장의 상황이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기대감이 계속해서 뒷받침되니까요. 유리 기판에 참전하는 기업들이 점차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정말 새로운 기업들도 그리고 기존의 기업들도 계속해서 새로운 기사를 내고 있는데 우선 글로벌 기업의 상황 먼저 확인해 보겠습니다. 인텔부터 애플까지 모두 유리 기판 시장에 참전을 했습니다. 우선 인텔은 유리 기판 R&D에 10억 원을 투자하겠다라고 밝혔고요. 애플은 직접 이 개발에 뛰어들면서 차세대 반도체 기판을 유리 기판으로 채택하겠다라는 의견을 전했습니다. AMD 역시나 국내 앱솔릭스를 포함한 여러 업체들의 유리 기판을 지금 테스트 중이다라고 밝혀서 정말 기대감 가득 안고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시장 안에서는 그 유리 기판 관련된 소재, 장비, 부품주 좀 체크해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반도체 기판으로 가장 떠오르고 있는 기업이 단연 삼성전기 그리고 LG 이노텍이고요. 유리 기판 장비 소재단에서도 이렇게 여러 가지 기업들 그리고 반도체 검사 장비부터 이 식각 공정까지 여러 가지 기업 들이 관련된 기업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사실 이러한 기업들 따라가시는 것도 너무 중요할 것 같고 새로운 기업들, 어떤 기업들이 이 전쟁에 뛰어들고 있을지 새로운 기업 팔로우업까지 저희와 함께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종목 살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프레스티지 경영전략연구소의 반종민 소장 그리고 주식회사 플래처의 김덕호 대표 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두 분과 함께 금요일 시장에서 움직이는 기업 함께 살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서서 신유정 앵커가 소개를 해주셨습니다만은 유리기판 관련해서 오늘 시장에서 좀 급락 흐름이 나오고는 있지만은 그래도 계속해서 따라가야 할 트렌드는 사실 이쪽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반종민 소장님께서 첫 번째 기업으로 HB 테크놀로지 가지고 오셨습니다. 이 기업 가지고 오신 이유가 있으실까요? 오늘 좀 빠지긴 하는데 뭐 오늘 다 빠지니까 어떤 좀 시점에서 이걸 가지고 오셨는지 궁금하거든요. 일단 지금 굉장히 좀 수급적인 형태도 그렇긴 하지만 유리기판 이슈가 계속 좀 안 끝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따른 매수세는 계속 좀 있을 것 같고 오히려 지금은 좀 적은 비중으로는 신규 접근이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들고 있는데 지금 이 시점에서요? 예, 이 시점에서도 신규 접근은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은 한 번씩 사실 유리기판 관련된 종목들이 좀 순환매 형태를 보이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는 최근에 이제 뭐 피로티스가 상승을 하면은 일제히 좀 상승했다가 그 다음에 그 YC캠이 상승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HB 테크놀로지 이렇게 좀 상승하는 편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순환매적인 흐름들을 봤을 때는 추가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은 좀 더 남아있다라는 말씀 드리겠고요. 특히 이제 동사의 경우에는 영업이익이 작년에 한 309억 원, 그러니까 전년 대비 350% 증가를 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도 앞으로 좀 포인트로
잡을 수 있을 것 같고 주요 거래처를 좀 살펴보니까는 삼성 디스플레이와 삼성 SDI도 이제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유리 기판을 보실 때 만약에 삼성전기 쪽이나 이쪽을 좀 살펴봤을 때 몇 가지 삼성적인 요소를 좀 살펴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삼성전기의 경우에는 결국은 유리 기판의 연구 개발 및 양산을 담당할 것으로 좀 전망이 되고 있고 삼성전자의 경우에는 반도체와 기판의 결합 그리고 삼성 디스플레이의 경우에는 유리 공정 관련된 역할을 좀 맡을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 세 가지 포인트로 봤을 때는 동사가 20년 이상 삼성과의 협력 업체이기 때문에 같이 좀 부각될 수 있다는 점을 체크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LCD나 OLED용의 자동 광학 검사 장비를 삼성에 지금 공급 중이기 때문에 여기에 따른 수혜가 충분히 있을 수 있다는 점도 같이 좀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지금 신사업 추진 중에 배터리 검사 장비에 대한 매출도 좀 늘리고 있는 상황인데 이게 신제품에 대해서 고객과 지금 테스트 중이다 보니까는 상반기 때 지금 시점을 봤을 때는 조만간 이 유리기판 이슈 외에도 2차 전지 장비와 관련된 것도 같이 좀 부각될 수 있다는 점을 체크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직까지는 그 HB 테크놀로지든 다른 유리기판 관련된 종목들도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은 충분한데 오늘 그 하필이면 그 미사일 그 이란에 관련된 이슈들이 좀 있었다 보니까 코스닥이 좀 많이 빠지긴 했습니다. 그래서 동사의 경우에도 이게 코스닥이 만약에 1% 빠진다 하면은 대부분 이제 웬만한 좀 조정을 받았을 때 마이너스 2%에서 한 4% 정도까지도 조정을 받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지수의 영향을 코스닥 지수가 빠졌을 때 이 기업에 대해서 흐름들을 체크를 해봤을 때는 마이너스 7%에서 4%까지 끌어올렸다면은 사실상 그렇게 큰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이 들지 않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오늘의 이제 지수가 이렇게 빠진 것에 대해서 회복세를 좀 보이는 상황에서 동사도 같이 좀 회복세를 보이는 점은 긍정적인 표현 포인트가 좀 있겠다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반도체 쌓아야 되니까 뭐 기판 쪽은 계속해서 봐야 될 것 같고 HB 테크놀로지 삼성전자 20년 정도 된 고객사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 좀 부각될 수 있다라는 부분 함께 듣고 왔습니다. 이어서 김덕호 대표님은 좀 자주 뵙는 것 같아요. 두 번째 기업으로는 포스코 홀딩스 가지고 오셨는데 이 기업 오늘 생각보다 정말 견고하게 진짜 잘 버틴다. 라는 생각 들고요. 아무래도 많이 빠졌기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이 기업 가지고 오신 이유가 있으실까요? 사실 이제 철강주들이 이제 최근에 좀 움직임이 좋지가 않습니다. 그동안 이제 철강 가격에 대해서 광물 가격은 계속 올라간다 얘기들은 많이 나오면서도 불구하고 오히려 그러면 레깅 효과를 받아야 되는데 지금 이렇게 시장이 많은 조정을 받다 보니까 좀 소외가 됐던 부분들이 바로 이 산업의 쌀인 이 제철을 다루는 이 포스코홀딩스 같은 기업들이 좀 많이 빠지지 않나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물론 이제 포스코 엠텍이라든가 아니면 현대제철과 같은 종목들도 좀 덩달아서 같이 좀 조정을 받고 있는 상황인데 다행스럽게도 이번에 미국 바이든 대통령이 중국 철강에 대해서 관세 인상을 지금 미국 무역대표부에다가 지금 지시를 한 바가 있습니다. 지금 기존의 중국 철강과 알루미늄 관세 같은 경우는 7.5%에 해당을 하는데 이걸 거의 3배 수준인 25%까지 인상을 하자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아마 이 얘기를 들으시면 많은 분들이 좀 냄새가 난다. 왠지 과거 2018년도 이후부터 나타났던 미중 무역 분쟁이 약간 떠오른다라는 생각이 좀 드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미 이제 지금 이 바이든 대통령이 갑작스럽게 이 철강 관세 인상에 대해서 이렇게 요구를 한 것은 아닙니다. 이미 미국의 이제 조선업계에 있는 노조들과 더불어서 철강업계 그리고 각종 기타 노조들 총 5개 노조가 지금 이제 미국 국회에다가 계속 이제 지금 상정을 한 건의 내용이 하나 있는데 뭐냐면 지금 현재 중국에서 만들어지고 있는 저가의 선박들 그리고 철강들을 비롯해서 이 제품들이 중국 당국으로부터 보조금을 받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철의 삼각을 벗어나기가 힘들기 때문에 미국의 기업들이 경쟁을 이겨내기가 힘들다. 그러니 조사를 해달라고 의뢰를 계속 해왔던 겁니다. 아무래도 이번에 앞서서 이제 앵커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올해 미국에서는 대통령 선거가 있기 때문에 이거는 트럼프 전 대통령도 마찬가지고 바이든 현 대통령도 마찬가지고 결국 미국 경기를 부양시키기 위해서는 중국에 대해서의 포지션을 좀 재조정할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포스코 홀딩스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이점이 무엇이냐? 포스코 홀딩스 작년 실적 보신 분들은 아실 것 같습니다. 전년도 실적에서 여러 가지 2차전지 사업도 투자했고 신재생 열심히 했고 철강 열심히 했는데 마진율이 굉장히 좋지 않았었죠. 원인이 중국에서 만들어진 값싼 철강제로 인해서 실적 부분들이 많이 후퇴를 했습니다. 그러면 오히려 포스코 홀딩스 입장에서는 다시 한번 반기를 들 수 있는 시즌이 올해 하반기로 지금 전망이 되고 있는데 하반기에 철강 수요가 다시 회복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은 지금 어떤 행동을 통해서 알 수 있느냐. 지금 중국 내에서도 항구에 역대 최저로 지금 23개월 만에 역대 최대의 철광석을 지금 비축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지난 3월 철광석 수입량만 하더라도 1억 72만 톤을 지금 수입을 해왔는데
올라갔는데 지난 2월에 대비했을 때보다 3%나 더 많죠. 자, 그러면 이제 앞으로 철강 가격이 계속 올라간다. 레깅 효과. 우리가 최근에 중동 전쟁을 통해서 유가가 올라가니까 이제 석유주들, 뭐 화학주들을 많이 지금 주목을 하고 계신데 앞으로는 이 철강주들의 움직임들을 조금 더 노려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 작년 10월, 그러니까 호주의 로이힐 광산에 대해서 투자를 했던 1조 3천억 가량의 그 투자 자금도 이제는 마진을 다 개선을 하고 이제 투자금을 회수를 한 상황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이 철강 수급 관련해서는 이 호주를 비롯해서 세계 각국의 수급처들을 좀 다양화하는 이 포스코홀딩스의 마진율을 다시 한번 주목해 보시자 요약을 드리겠습니다. 포스코홀딩스 워낙 주가가 안 좋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반기를 보고 좀 영업이익단이 올라가는 것을 잘 지켜보자라는 의견으로 정리를 해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미국 대선과 관련된 이야기는 증권가에서는 포퓰리즘이다. 뭐 한국의 철강 업계에는 사실상 뭐 긍정적인 영향은 없다 이렇게 의견을 주고는 있지만은 결국에는 증시에서 지수 그리고 종목이 올라가는 데는 다 이유를 달고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렇죠. 워낙 많이 빠졌기 때문에 일단 김도코 대표님께서는 포스코홀딩스 긍정적으로 본다라는 의견으로 정리를 해보고 가도록 하겠고요. 이어서 세 번째 기업은 저희 어제 파이널 샷에서 또 여러 가지 좀 소개를 해드렸던 기업입니다. 한화오션인데. 요게 왜 가지고 오셨을까요? 일단 굉장히 좀 긍정적이고요. 지금에서도 매수를 해도 그렇게 나쁘지는 않을 것 같아서 가져왔고 오늘 뭐 아래 꼬리를 좀 달기는 했지만은 좀 빠르게 회복세를 하는 것을 봤을 때는 아직까지 좀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은 충분히 남아 있기 때문에 한화오션을 계속 좀 주목을 해보자라는 말씀드리겠고요. 8개월 만에 전 거래일 때 시총이 한 10조 원 회복했는데 지금 또 10조 원 밑으로 내려왔습니다. 9조 8천억 원 정도네요. 예, 근데 다시 또 회복될 가능성이 높다 보니까 네. 여기에 대해서 10조 원 회복이 됐다는 것은 굉장히 큰 의미가 있을 수 있겠다라는 말씀드리겠고 올해 1분기 연결 기준 매출액이 한 2조 2천억 정도 예상을 하고 있는데 영업이익이 흑자 전환을 할 것으로 좀 예상이 됩니다. 그러면은 여기에 따른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좀 상당하지 않을까 보고 있고 이것을 스타트를 통해서 하반기까지 계속 기조의 흐름을 기조를 좀 유지할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만큼 지금 조선 업황 호조에 따른 기대감이 굉장히 좀 유효한데 수주한 일감이 대부분 이제 2년에서 3년 정도 이후에 이제 실적에 반영되는 헤비테일 구조 방식으로 좀 진행이 되다 보니까 그렇게 된다 하면은 계속 좀 수주가 쌓이고 있다 하더라도 지금 당장 반영받고 있지는 않다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기적인 흐름들을 봤을 때 최근에 우리나라가 그 1분기 때 그 수주에 대해서 그 조선 수주에 대해서 굉장히 좀 높았거든요. 이러한 흐름들이 내년에도 계속 좀 이어질 가능성도 같이 좀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미중 갈등에 대해서 반사수의 기대감이라는 얘기가 나오긴 있는데 이러한 내용들이 제가 보기에는 지금 뭐 미국 대선 때까지는 계속 좀 이어질 가능성이 그렇죠. 높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러한 이슈들이 계속 나오고 어제도 나오긴 했는데 이러한 흐름들이 계속 이어진다 하면은 하나 오셔야 대해서는 좀 긍정적으로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게다가 이 기업이 그냥 단순히 배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잠수함도 만듭니다. 그렇죠. 그렇기 네. 때문에 방산과 연관점이 있기는 한데 이게 지금 영국 밥콕 인터내셔널 그룹과 글로벌 잠수함 사업에 대해서 좀 진행을 한다라고 좀 밝혔고요. 지금 저는 여기에 대한 것보다도 지금 미국에 대해서 MRO 사업에 대해서 굉장히 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하나 부회장과 그 ACD 현대 그 임원이 지금 말고 조만간 이제 해군 그 미 해군과 사령관과 좀 만날 예정인데 이게 지금 MRO 사업에 대해서 체크를 해야 될 게 뭐냐면은 일본의 그 MRO를 더 이상 이제 받을 수 없어서 지금 우리나라로 넘어오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만약에 된다면 하나오션 아니면 HD 현대중공업 둘 중에 하나는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데 뭐 아니면 도 아니겠냐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은 안 된다 하더라도 수주가 남아 있기 때문에 그렇게 크게 걱정하실 일은 아닌 것 같다라는 말씀을 추가적으로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따른 기대감도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추가적으로 주목하는 게 뭐냐면 동사가 신사업으로 한화 그 드릴링이라는 거를 특허를 냈습니다. 그래서 이 드릴링이 결국은 시추 사업과 관련된 목적을 좀 영위를 하는데 심지어는 에너지 자원과 관련된 시추 사업도 좀 진행을 해볼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돼서 만약에 진짜 유전이라도 나오게 된다 한다면은 현재 주가를 다시는 볼 수는 없지 않을까. 그렇지만은 이러한 가능성을 열어뒀을 때는 이건 나중의 문제지만 지금은 조선업 수주에 따른 기대감이 좀 상당하기 때문에 아직까지 굉장히 좀 긍정적으로 보고 접근을 해봐도 늦지는 않을 것 같다라는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하나오션까지 만나보고 왔습니다.